평가 2번입니다. 이 러시아 전체가 우리의 정원이지. 생각해봐 아냐. 너의 조상들은 농로를 소유했고 그리고 그 농로들이 땅을 경작하고 벚나무에 가지를 쳤지. 모든 벚나무 하나하나, 가지 하나하나엔 그들의 삶이 담겨져 있어. 그 나뭇잎이 바람에 휩날릴 때면 그들의 영혼이 너에게 말하는 거야. 네 가족들이 즐기는 안락을 위해 어떤 핍박을 받았고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. 넌 빚을 지고 있어. 넌 네 집엔 결코 들어놓지 않는 사람들의 노동과 고통으로 살고 있는 거야. 우린 200년이나 뒤떨어져 있지. 우린 과거처럼 살 수도 없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어. 하지만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선 우리의 과거를 속죄하고 청산해야만 해. 우린 고백하고 속죄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. 노동으로 속죄하고 고통으로 속죄하고 끊임없는 노동으로. 이해가 돼? 감사합니다.